안녕하세요. 마나. 자, 오늘은 소똥구리, 똥을 불리는 추억 속의 곤충, 소똥구리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곤충령과 김민님 출연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민님. 네. 오늘은 지난번에 그 우리가 그 긴다리 소똥구리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똥을 굴리는 게 알다시피 우리가 세 개잖아요. 네. 그 중에 왕, 제일 큰 거. 왕소똥구리. 왕소똥구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소똥구리. 일단. 진짜, 네. 왕소똥구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절멸됐다? 네. 아하, 안타깝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뭐 없어진 이유는 사육 환경이 뭐 그쵸, 생태 자체가 얘네가 우리나라에서 서식할 만한 지금 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보는 게 네. 지금도 내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옛날에 EBS에서 네. 신두리 사구 태안 신두리 사구 네, 태안 신두리 네, 저, 거기서 네. 그 신두리 사구에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소를 이제 약간 좀 방목이나 방목 비슷하게 네. 하는데 거기에 이 왕소똥구리에 있는 거를 다큐멘터리로 찍어가지고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아, 좀 됐죠, 됐죠. 그렇죠. 사실 그걸 보고. 네.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만천이 또 갔습니다, 거기. 찾아보시려고. 네, 뭐 잡는다기 보다는. 보고 싶어서. 관찰을 하는 거죠. 네. 갔는데. 아, 문제가 발생했어요, 거기에. 뭐냐면. 그 동네 분들이 막 깃발도 꽂아놓고 반대. 반대 막 그게 보호적으로 묶으면 이제 아무래도 개발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살벌한 분위기를 뚫고 갔죠. 가서 똥도 뒤지고 똥이 남아 있더라고 아직. 어허. 근데 손은 일단 치웠어요 그분들 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난 이후로 사실은 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 왕소똥구리도 같이 없었다. 마지막 남아있던 서식지였을 텐데, 그렇죠. 아쉽네요. 그래서 사실 이 왕소똥구리가 또 등화에도 날라와요. 그거 알아요? 네네네. 특이하게 다른 소똥구리하고 다르게 이 왕소똥구리는 등화에서 잡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나하고 아주 친한 그 아림 형님이란 분도 거창에서 있는데 집에 있는 그 창문에 날라온 거를 채집해서 표본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어허. 그래서 등화에 날라오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고 또 내가 그 신두리에다 등화를 했어요. 네. 근데 안 왔습니다. 아하. 안 왔습니다. 그 민님은 이거 하시는 거 본 적 없죠? 저는 아직까지는? 없죠. 아하. 네. 그런데 그거 알아요? 그거 참, 이따 왕소똥을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게 큽니다. 어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3cm 정도 안 되는. 어마어마해요. 꽤 크죠. 근데 그건 또 뭡니까? 그거. 작은 왕소똥구리. 네, 그거는 네. 또 뭐예요? 그거는 도대체. 그것도 뭐 이번에 새로 표본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뭐 우리나라에 살았다라고 기사가 또 네. 최근에 났었죠. 이 기사잖아요, 기사 이거. 네, 네. 기사가 최근에 났었고 이거는 그 일반 왕소똥구리는 이제 타이폰인데 스카라베우스 네. 타이폰인데 네. 얘는 이제 피우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피우스. 네, 피우스 유명하죠. 피우스 유명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피우스가 우리나라 말고는 전 세계에 굉장히 넓게 분포를 하는데 또 북한에는 서식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게 약간 긴가민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걸 이제 이 기사, 네. 이 기사가 이제 나왔죠. 이 기사를 내고 이제 그 발표하신 분이 바로 그 이제 한태만 박사님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또 통화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영월곤충박물관의 이대암 그 관장님이 이 표본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허. 근데 이제 이대암 관장님 그걸 직접 채집하신 건 아니고 이제 울진 쪽에서 채집된 표본을 이제 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울진이면 되게 남쪽이네요. 네. 그래서 했더니 이게 바로 이제 피오스로 이제 DNA 분석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피오스로 돼서 일단은 표본상으로 존재하니까요. 네. 표본이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는 왕소똥구리 티폰과 이 피오스가 두 종이 일단 표본상으로 있다. 네. 하지만 둘 다 절멸 상태다. 절멸 상태다. 그렇죠. 아, 안타깝죠. 둘 다 서식은 했었다고 네, 하는 게 맞으니까요. 네, 일단은 그렇죠. 뭐 이게 이제 표본상으로
실제로 이제 본 사람은 없습니다. 표본상으로는 네. 이제 두종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었다 됐죠, 이제 드디어. 네, 그렇죠. 있었다가 됐죠. 안타깝습니다. 서식을 안타깝습니다. 했었다. 네. 뭐 보건 사업도 뭐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보건 사업을 몽골이나 하, 뭐 예, 하면 거기서. 뭐 합니까? 하긴 뭐 풀어도 살만한 곳이 없으니 예, 그렇죠. 환경이 되는데 없어졌다고 하면은 보건 사업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환경이 없는데 환경이 없는데 보건 사업 하면 뭐냐고? 제주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제주도 너무 그러네. 경쟁자가 많아서 어려울라나? 그렇게 말이 더 되네. 제주도는 괜찮죠. 근데 제주도에서는 왕것동굴의 기록이 없나? 없나 보다. 있으면은 그게 멸절된 데가 없어. 제주도는. 아예 뭐 유입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애초에 서식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확률이 네. 높네. 그렇죠. 아, 제주도는 괜찮지 않을까? 보건사업하면 제주도가 네. 괜찮겠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네, 그러네. 아주 환경이 없는 건 아니네, 우리나라가. 네. 아이, 우리나라 참 넓긴 넓습니다, 사실. 네, 그런 환경이 네. 있어요, 사실. 제주도에 방목지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아하. 하여간 대한민국에 있는 똥을 굴리는 소똥구리 중에서 이 왕소똥구리.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실물이 정말 큽니다. 생각보다 네. 놀랬어요. 네, 커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우린 봤잖아, 그죠? 네, 그렇죠. 네. 이 표본은 지금 정확하게 1963년. 와, 63년. 네, 63년. 그럼 몇 년도야? 그럼 대체. 63년이면 몇 년 전이지? 60년. 거의 뭐 60년이네. 거의 60년. 58년 전이니까. 60년. 그때의 표본. 더군다나 고뚝도 어디에? 이게 바로 신들이 거예요. 바로 신들이 거. 신들이. 그 상징적인 바로 그것. 와. 그것도 표본을 또 어디서 또. 어디서 또 이런 것도 잘 구하신단 말이죠. 그죠? 김희수님이라고 헤라클레스. 네. 그 컬렉터님들이 네. 대단해요. 참. 참. 네. 어디서 갖고 오시는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눈 소똥구리도 왕소똥구리도 우리나라에 있었을 수도 있다. 표본이 있으니까 둘 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그 당시에는 사실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거 뭐 유전자를 그 당시에 네. 돌려보지도 않았을 거고 거의 몰랐을 것 같은. 자, 사실 제 소망은 어딘가에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약간 긴다리 소똥구리가 그렇게 나왔듯이 네. 뭐 나올 수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있기는 할 텐데 네, 너무 좋겠어요. 자, 이런 걸 누가 발견해서 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그런 행복한 순간이 나타나길 빌면서 오늘 동영상은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이 왕소똥구리 또 작은 눈 왕소똥구리는 현재 절멸이다. 네,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똥을 굴리는 소똥구리, 왕소똥구리가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소똥구리야 다시 나타나라. 감사합니다.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